이제부터는 칠판에 썼던 거.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뭐예요? 너그럽습니다. 아, 이 말에 대해서 한번 나가도록 해볼게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기도 한데요.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바울의 사도가 얘기했던 무례하다라는 거, 이것은 이제 히란말 동사가 있는데 여기 측에 보면은 아쉐모네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여기서는 사랑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 사랑은 불손하게 행동하거나 무례한 태도를 보이거나 엄격하게 대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난 모레 말씀드렸죠. 노자가 얘기했다고 했죠. 사랑이 뭐냐 도대체. 노인들에게는 편안함을 주는 거. 젊은이들에게는 믿어주는 거. 어린이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이에게는? 벌써 잊어버리셨나? 안아주면 돼. 자꾸 반대로 막 어린이한테 막 지적질하고 젊은 사람한테는 나 너 언제 믿을지 몰라. 그러고 이게 사랑이라는 구체적인. 그러면 하나 더 들어가야 돼. 그러면 편안하게 한다는 게 뭐냐를 또 보셔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젊은이들한테 내가 믿음을 준다는, 믿어준다는 게 뭐냐 도대체. 그렇죠? 그리고 우리 꼬마들은 무조건 안아주면 돼. 안아주는 건 편하잖아요. 안아주고 뚱 두드려주고. 그래서 이 사랑의 자세와 말과 행동은 어쨌거나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고 하지만 거칠게 완고하게 하지는 말아요. 아무리 그래도. 사랑은 다른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요. 제가 그래. 그래서 그러면 뭐 어떤 사람은 나보고 소심하대. 여러분, 소심한 자가 구원받습니다. 정말이에요. 뭐 대범이라는 게 뭔데? 대범 보면 전부 다 사기꾼들하고 도둑놈들이 대범해. 잘못 쓰여진 거지, 이거는. 대범이 그런 건 아닌데, 신뢰가 그래. 소심한 자들은요, 큰 죄를 못 저질러.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소심한 자여, 그대는 하느님의 구원을 받으리니. 하나, 소심교 하나 만들어? 정말 그래요. 소심이라는 것은 마음이 작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된 부분들이 있죠. 공손이라는 건 무례에 반대는 공손이잖아요. 공손함, 공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예요. 제가 지난번에 목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이세 가지 꼭 기억, 계속 저는 계속 반복할 거예요. 여러분들 외울 정도로 반복할 거예요. 예수님의 세 가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생각 세 가지 얘기했죠?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에요, 이거. 예수님의 마음은 뭐라고 그랬죠? 두 개? 다시 복습해야 되겠다.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온유, 겸손 두 개예요. 결국은 마음은 아무리 어서 오세요 고개를 숙여도 속으로 XYZ 하면 안 되는 잠깐. 결국은 마음은요, 온유함, 따뜻함과 부드러움과 겸손이 아주 예수님의 가치라는 거예요. 순종, 좋아요. 오시면, 형님 오셨습니까? 하고 속으로 막 XYZ 얘기를 할수 있잖아요. 결국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행동은 두 개죠? 행동이 두개 뭐라고 하죠? 예수님의 행동 두 개? 키워드 두 개? 내가 용서해 드릴게. 용서와 사랑. 어쨌거나 용서와 사랑은요, 어쨌거나 핵심은 행동이에요. 행동으로 결정을 내려서 행동으로 용서를 해야 되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가나마다 잡힌 그 현행범 여자한테 돌로 던져봐. 죄 없는 사람이 던져. 안 던지는 게 용서야. 안 던지는 게 용서예요. 어쨌거나, 괘씸해가지고 저 죄인에 저 돌로 할 거야. 중단하는 게 그게 용서거든요.
물론 그 전에 메커니즘이 많아요. 제가 이제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이 생각을 아주 핵심 키워드만 얘기해서 그렇지 키워드까지 가기 이전에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신앙학교 목이나 오시면요. 제가 온유함 가지고 지금 1년 끌 수 있어. 끌 수 있다는 건 다른 게 내가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라 온유함 가지고 살아왔던 그리스도교의 천년의 영성이 있다니까. 그 단순히 그냥 따뜻하고 하는 거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그러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 삼아 얘기한다고 이건 신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딸기가 힘들면은 온유한 마음만 집어만 넣어놔요. 품고만 있으면 온유함이 하도 은혜로워서 나를 온유하게 만들어. 겸손함을 품고 있어봐요. 그러면 그 겸손에 나를 그렇게 인도한다니까. 이게 믿음이죠.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행동도 두 가지. 용서와 사랑인데 이것도 메커니즘이 굉장히 많죠. 그것도 이제 천천히 해드릴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은 두 개라고 했죠?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생각 두 개? 늘 생각하고 다니는 거. 늘 생각. 하나는 칭찬과 긍정. 특히 긍정, 여러분. 긍정을 여러분 강추드려요. 매사에 긍정적으로 보셔야 돼요. 저도 젊었을 때는 아주 급하고 또 분명한 개념을 한 거라 우리 신학생들한테 저는 몰랐어요. 수업을 막 하다가 질문 있어요? 질문하세요? 질문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질문이 이제 잘 안 나오고 그러면 잘 안 내고 유도해야 되는데 아, 그만하죠? 딴 데 또 나가. 그 칭찬과 이 긍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신학생들 신부님 오늘 강의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지금은 안 그래요. 그때는 젊었을 때는 배운 게 또 그런 거라고 또 나름대로 겸손해야 된다고 아니야 나는 내가 그냥 알고 있는 거 나눠준 거야. 내가 뭐 잘하기는 뭐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지금은 안 그래. 고마워. 너무 고마워. 그 겸손이 그 상대방을 막는 거예요. 상대방의 칭찬을 막는 게 겸손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너무 자기식인 거. 자기식이지 다. 다 자기식이야.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기식이면은 어떤 것도 그것은 반대입니다. 자기식이 되면 안 돼요. 상대방이 아 신부님 오늘 너무 멋진 옷 입으셨네요. 고마워. 너 눈이 정말 멋지다. 이렇게 되는데 멋지게 뭘 멋져. 그냥 그 상대방의 그 칭찬을 막는 거라니까. 그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저도 말 안 해도 그렇지 맨날 우리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들. 아니라는 말을 계속 많이 해. 그게 아니라 그러면 밖에 나가봐. 아니면 밖에 나가봐. 몇 명은 안 들으셨어. 방카 아니야 그러면 방카 아닌지 방카가 아닌지를 모르지. 노방카냐 인방카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긍정 칭찬이라는 건 굉장히 소중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내 통찰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걸 뭐 주입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이건 예수님의 가치니까 품고 보시면 여러분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이 끊임없는 생각, 지금도 끊임없는 생각은 뭐냐? 예수님은 일치, 일치. 매일 얘기하는 게 나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일치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것도 키워드지 메커니즘이 많아.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부가 이제 서로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메커니즘이 있습니까? 그죠? 우여곡절이라는 메커니즘이 있잖아. 그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요 세 가지 꼭 기억을 하시면서 품고 계시면 예수님의 그런 마음과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생각이 나를 움직인다는 말씀. 그래서 여기도 말하면 무례하지 않는다는 공손이라는 것도 감수성 또는 사심 없는 마음 그걸 키우는 학교라는 거죠. 공손은 감수성과 사심 없는 마음을 키우는 학교다. 이 학교에서 사람들은 사고와 정서를 함양하여 듣고 말하며 때로는 침묵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래요. 코로나 시대가 이런 걸 배우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힘들죠. 너무 힘들죠. 그러나 이런 시기가 언제 오겠어요? 다시 와서는 안 되지만 이 기회가 왔을 때 이걸 우리가 선용해야 되지 않겠나.
사랑받을 만한 몸가짐.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 회칙은, 이 권고는 얘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변에서 사이좋게 지내야 하고 날마다 다른 사람의 삶에 들어가는 것, 또 그 사람이 내 삶의 일부가 되는 것, 이것이 신뢰와 존중을 다지게 하는 감수성, 예의 바른 태도를 말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호칭이라든가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호칭이나 언어가 특히 한국 공동체는 영어는요, 영어는 이게 기술적인 언어예요. 근데 한국말은 관계적인 언어예요. 그래서 너무 달라요. 그래서 한국말이 관계적인 언어라 호칭이라든가 또 말하는 표현이 너무 상대방한테 압박도 주고 기쁨도 주고 이래요. 영어는 신부님한테도 유고 누구도 유잖아. 우리가 너무 많아.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들에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참된 만남에 열려, 이제 백항 보면, 참된 만남에 열려 있으려면 다른 사람들을 애정 어린 눈길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아, 그래서 이제 눈의 욕망이라고 했는데, 눈의 어떤 우리, 사랑, 눈으로 바라보는 사랑. 쥐 실험을 했는데, 저도 유튜브 본 건데, 쥐 실험 했는데, 쥐의 뇌에다가 이제, 그, 연결을 해가지고, 침입자가 들어오니까, 이게 막, 따다다다다다 하면서 굉장히 흥분 상태. 막, 스트레스, 막, 엄청나게 막, 이게 소리가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근데, 그, 침입자를 빼고서, 이 쥐가 알고 있는, 알고 있지만, 좋아하는 쥐, 그것도 암쥐를 넣어줬더니, 막 하고 있다가 딱 들으니까 뚝! 거두절미야. 뚝! 끊어지고, 따닥! 뚝! 하더니, 고요해지고, 고요해지고, 편안해지고, 그 표정이지만, 표정을 잘 못 봤지만,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런 거. 따라서, 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만나는 이런 그, 여러 가지 이분, 그런 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 왜 그러면 사람이 함부로 말을 하고, 호칭도 함부로 하느냐 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 알고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도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려고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열등감이 있고 그다음에 또 환경에서 그런 아픔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면접을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분들에게는 똑같이 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단 나를 방어하자는 거. 나를 좀 방어하고 그 다음에 안 그러면은 계속 그분이 옳은 줄 알고 계속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위에서 실험한 것처럼 계속 스트레스 주고 있는 거야. 스트레스. 근데 사랑의 언어를 던져봐. 뚝. 사랑의 언어를 던지면 뚝. 스트레스 감정의 상대를 집어넣으면 계속 소리가 따따따따 나는데 사랑하는 사람 딱 들으니까 뚝. 그만해.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도 자녀 중에 그런 경험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뭐 부부싸움 할 수도 있고 막 이러는데 특별히 편애는 아니지만 특별히 마음에 드는 마음에 또 이쁜 짓 하는 자녀가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죠? 저도 여러분 중에 이쁜 사람이 없어요. 다 이뻐.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 가슴 두근거려, 두근거려. 막 서로 막 싸우고 막 이러다가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자녀, 뭐 아빠 같으면 딸인가, 엄마 같으면 아들인가, 쑥 들어오면 괜히 좋아가지고 그거는 사라지잖아. 브레이크가 필요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라서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려고 다른 사람의 단점과 실수를 서슴없이 지적하는 이런 부정적 태도를 지닌다면 사랑은 불가능하다. 애정 어린 눈길. 그런 눈길에 한계를 좀 뛰어넘고 서로가 다르더라도 협력
하는 것. 따라서 이제 친절한 사랑, 무례한 것이 아니라 친절한 사랑은 똑같이 유대 관계를 형성해 주는 거죠. 발전을, 관계망을 이렇게 형성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이 막 죽인 주는데 늘 자기한테 좋은 말이긴 한데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한테 여러분 끌려요? 오면 그저 가만히 있어서 웃어주는 사람이 끌려요? 좋은 말 그만 좀 해요. 지금 나 같은 경우일 거예요. 신부님 만나면 맨날 좋은 말만 한다고 여러분들 지금 스트레스 쌓일 거야. 그냥 가운데 웃어주는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죠? 따라서 예, 이런 방식들이 친절한 방식이 나를 지킵니다. 첫 번째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요.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 그래서 아까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방어하고 중단을 요청하고 왜? 더 사랑하려고, 더 친절하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굉장히 많아요. 여기 이제 마태복음 9장 2절을 보면 얘야 용기를 내어라. 젊은이한테 하는 얘기죠. 용기를 믿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또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용기를 믿어주는 거 아니에요? 젊은이한테. 그러니까 뭐 노자 얘기나 예수님이나 유사한 좀 기본은 비슷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4장 27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용기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언어를 배워야 되지 않냐. 예수님 언어는 사랑의 언어라는 거죠.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 사는 우리 교민들 중에서 아, 나 다시 한국으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고 나 미국이 좋아. 미국에서 살 거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차이는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나 미국에서 살 거야 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러세요? 물어보니까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아시죠? 영어를 잘해. 내가 살고 있는 그 나라 언어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언어예요, 그게. 그 사람이 언어를 할 줄 알으니까 사랑의 언어가 된 거. 나 마찬가지. 상대방을 이해하려면 상대방 언어를 내가 알아야 돼. 상대방 언어 습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그것이 너무 심하면 중단을 요청하고 그런 거죠. 되겠지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거는 뭐든지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정리를 좀 해본 두 번째는 사랑은 너그럽습니다를 좀 배우면 너그럽다. 이 너그럽다고 하는 건 다 아시죠? 우리 한국 분들은 뭐가 너그러운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먼저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랑해야 된다는 건 계속 알고 있잖아요. 그죠? 요즘에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 말. 바울 사도가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사랑은. 다시 말하면 자기 것만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게 전제가 뭐 자기 것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아니면 너 이것이 아니고 나 아니면 너 이게 아니고 나를 찾는 것도 결국은 상대방을 위해서 나가야 되고 상대방을 너무 찾은 나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대개는 상대방을 너무 이렇게 위해주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 공허한 거 있어요. 이건 잘 조절을 해야 돼요. 그것이 이제 프로이드는 얘기했죠. 너무 초월성, 그렇죠? 슈퍼에고가 너무 강하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으니까 성당에서만 사는 거야, 계속. 물론 성당에서만 사는 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 자기 위안을 대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바울 사도의 이런 말씀으로 필립비 2장 4절에 보면 저마다 자기 것만 돌보지 말고 남의 것도 돌보아 주세요. 그러니까 자기 것만이라 해서 자기 것도 돌보고 그렇지만 자기 것만이 아니라 남도 돌보자.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나 아니면 너, 너 아니면 나 이게 아니라는 거죠. 삶이 그런 거 아니에요, 보통. 따라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헌신보다는 자기 사랑이 더 우선되는 건 중요한 일이에요. 헌신하다가 내가 지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그래서 자기 사랑이 더 고귀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걸 뛰어넘을 때, 하지만 그것을 앞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사랑만 앞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바울 사도 얘기도 하고
이 권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나를 안 사랑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시크하고 스키조이하고 그렇죠. 그런 점에 나를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어려운 경우에는 심리적 조건과 함께 자기 사랑을 내세우는 걸로밖에 이해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균형이 안, 밸런스가 안 맞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집회에서 14장 5절에서 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신에게 악한 자가 누구에게 관대하겠느냐? 자신에게 인색한 자보다 더 악한 자가 없다. 나를 사랑하자. 이런 말 요즘에 뭐 이런 말도 많이 나오는데 다 성경에 있는 거고 바울 사도의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님도 그렇죠.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사랑받으려는 것보다 사랑하려는 것이 사랑에 맞닿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으려는 것보다 사랑하려는 것이 사랑에 맞닿는 것이다. 실제로 사랑에서 으뜸 인물이 누구예요? 어머니잖아요. 어머니가 사랑받아요? 무조건 해주잖아요. 내리사랑이잖아요. 어머니들은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려고 하는 분이죠. 그러나 한계 부딪히면 번아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결국은 사랑은 정의가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무상으로 베푸는 것으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이 누가복음 6장 35절의 이 말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는 요한복음 15장 13절의 말, 요즘 복음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무상으로 모두 내어놓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관대함이 정말 가능하겠냐. 그러려면 내가 사랑받아야 돼. 내가 존중받아야 돼. 내가 기뻐야 돼. 그래서 사랑의 기쁨. 사랑을 먼저 내가 기쁘자. 그래서 복음은 이를 요청하는 거예요. 복음은 명령의 요청이죠. 마태복음 10장 8절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누구한테 받았어? 엄마한테 아빠한테 받았잖아요. 물론 하나님께 주시는 걸 통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면서 저는 오늘 그 써있던 무리하지 않고 또 사랑은 뭐라고 했어요? 너그럽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의사소통을 여러분께 이제 나눠드리고 싶어요. 의사소통. 여러분 의사소통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부부도 그렇고 짝도 그렇고 또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특히 내가 잘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은 뭐 그 의사소통이 큰 문제가 안 돼요. 만날 때마다 잘하면 되니까.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은요. 아홉 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그게 잘못된 거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의사소통은 나랑 아주 가까운 사람들. 저 같은 우리 보좌신부님들하고 수녀님들하고요. 첫 번째는 뭐예요? 저는 무조건 우리 보좌신부님하고 우리 수녀님이 무조건 받아들여요. 무조건. 또 잘하시고 또. 그 의사소통은 여러분 어떠신지. 의사소통이 여러분들한테는 안녕하십니까? 소통할 사람이 없어? 그럼 불통이네, 불통. 소통이 만드는 불통인데. 그러면 의사소통이라는 게 뭘까요? 의사소통이 뭘까? 의사소통. 그냥 평범하게 여러분 정답 그런 거 아니니까. 뭐. 소를 하는 거. 그렇죠. 그 이제 굉장히 고지의 경지. 또 의사소통이라는 게 뭘까? 가까운 사회에서 있는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게. 의사소통이 뭐냐? 말을 해야 서로 생각할 수 있고. 또 생각을 전달하는 거. 예. 말이 통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통하? 그렇죠. 아주 같은 방향이 똑같은 건데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 그지?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예수님 마음
그다음에 행동, 생각, 확실한 결론이지만 거기까지 가는 메커니즘이 굉장히 디테일해요. 그게 디테일한 거라고. 우리 다 알잖아. 나도 하는데 나라는 존재를 태어나면 알았지만 지금도 나를 지금 연구하고 있잖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 세계를 정리한 것이 처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가지고 계속 메커니즘대로 해나가라는 거예요. 누가 줄 수 없어요. 내가 정답드리면 내 정답이 여러분 정답이 아니잖아요. 내 정답 같은 내 답 같은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코로나 시대에는요. 우리라는 개념을 벗어나서 나라는 개념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내가 오늘도 얘기한 것처럼 내가 사랑받고 내가 바로 서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가치. 왜? 한국 분들은 우리라는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나가 누구냐를 배워야 돼. 서양 사람들은요. 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를 배워야 돼. 거기는 반대예요. 근데 저도 유럽에 살아봤지만 우리라는 개념이 없어요. 유럽은 없어요. 거기는 유럽이라는 데는 우리라는 개념이 없다니까. 우리는 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것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는데 의사소통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냐. 의사소통이 뭐냐면 여러분 거의 말씀을 하셨는데 디테일하게 말씀을 의사소통은요. 내가 A로 말했는데 A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의사소통입니다. 이게 의사소통이에요. 뭐 방향이 같다 이건 다 좋은 건데 구체적인 건 내가 A로 얘기했는데 상대방의 A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이게 의사소통이에요. 근데 안 그럴 때가 있잖아요. A로 얘기했는데 A로 들을 때 이게 의사소통이에요. 맞고 틀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정답 노이로제에 걸려 있어. 의사소통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A로 얘기했는데 A로 알아들을 때 이게 의사소통이라는 거죠. 그러면 저럴 수 있잖아. A로 얘기했는데 B로 알아들어. 그건 불통. 그건 의사불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A를 A로 얘기했을 때 A로 들을 때가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B로 들었는데 이런 말이야. 이건 최악이야. 이런 거는 이분은 최악이야.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는 분이에요. 아 상대방이 A로 얘기는 나는 B로 들었대. 이거는 최악입니다. 뭐냐면은 의사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고 상대가 뭐라고 해도 자기 식대로 듣는 사람이에요. 이게 최악. 이 사람은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 예를 들으면요. 그건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신뢰. 자기 예가 필요해요. 아주 하나하나 예에 따라 다 달라요. 여러분들. 제가 대원칙을 얘기했지만 또 경우에 따라 다 다르는 게 있어요. 하나 예를 든다면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는데 부부가 서로 이제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남편이 아들, 딸과 함께 나가버렸어. 엄마만 냅두고. 근데 반대 경우도 있어요. 엄마가 자녀들하고 나가버렸어. 아빠만 냅두고. 경우가 이제 이럴 게 있잖아요. 어쩌거나 이제 갈라졌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각자 원트가 달라. 예를 들어서 아빠가 자녀하고 같이 해서 나갔어요. 근데 왜 나갔는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말 의사소통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뭐 부부 간의 문제 해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의사소통만 잘 돼도 해결은 저절로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너무 뭐 큰 가치만 추구하는데 그래서 이제 알고 봤더니 이제 왜 아빠하고 자녀들이 나갔냐 하고 봤더니 엄마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거야. 예, 둘 다. 근데 엄마는 또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아빠가 아이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엄마하고 통화가 돼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당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얼굴 볼 때를 좀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은 어떻게 알았냐? 아 아빠하고 자녀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라는구나. 여기서 핵심은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 엄마는 기다린다는 의미가 달라. 그리고 아빠는 자녀랑 얘기한 기다린다는 의미가 달라요.
같은 말도 기다림인데 기다림의 의미가 서로 달라. 엄마는 집에 들어오는 기다림을 얘기한 거고 아빠는 자녀와 함께 엄마 얼굴을 보는 기다림을 얘기한 겁니다. 이게 다른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인간은요, 같은 언어를 써도 모르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물어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확인하기 위해서. 아빠하고 자녀들은 자녀가 너무 그 어려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차츰차츰 시작하기 필요한 거예요. 지금 집에 못 들어가니까 나온 거잖아요. 나왔는데 엄마는 또 너무 보고 싶으니까 기다린다는 것이 개념이 달라. 엄마는 들어오는 기다림을 얘기했지만 아빠하고 자녀들은 그래도 엄마니까 보고는 싶은데 얼굴 보는 걸 기다려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같은 웨이트를 써도 목적어가 달라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은 A로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B로 얘기한 건 불통이라는 얘기죠. 불통이라는 건 어떤 거냐. 그러면 다시 또 물어보고 확인하고 하는 이런 메커니즘이 아주 디테일해요.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런 의사소통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배우시면은 훨씬 더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사랑의 기쁨에 도움이 좀 되고 서로 서로가 이해하는데 선물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영광송으로 마치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